잘못 잡으시고 잔대로 잡으시면 가볍게 된 상태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힘. 소리를 잡는 살짝 조금 더 벌어지는 힘 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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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모셨죠? 오늘은 힘을 잡는 그립. 네. 글러브 질을 할 때 네. 어느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나? 방망이 그립 잡는 방법인가요? 네. 아, 이 세 가지네요. 자, 첫 번째로 공을 한번 잡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대부분 직구를 잡으실 때 공의 큰 바닥면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잘못 잡으시고 잔대로 잡아야 되는데 짧은 손가락이 볼 안쪽에 들어가고 긴 손가락이 이 긴 면을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잡을 때는 너무 구부리고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중간에 검지손가락과 중지 사이에 네. 딱 중앙에 걸릴 수 있는 잡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손의 형태가 잘 보이시죠? 이렇게 직구 그립을 잡으실 때 네. 여기서 또 공간을 두지 않고 네. 꽉 끼게 되면은 잡는 이 힘이 떨어져서 네. 오히려 스피드가 덜 나고 공이 긁히는 이 그립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약간 새끼손가락 정도 새끼손가락 정도 네, 들어갈 기본 정도 정도로 주고 이 바닥면이 딱 네. 붙어도 좋지만 살짝 힘을 뺀 상태에서 볼을 또 너무 처음부터 꽉 쥐지 말고 네. 가볍게 진 상태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마지막에 갈 때 손끝에서 힘을 최대한 여기서 힘을 눌러서 때려줘야 최대 힘을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네. 이제 커브 그립인데 커브 그립을 잡으실 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느 레슨장에 가면 이렇게 잡으라는 데가 있고 또 어느 레슨장에 가면 그냥 편하게 잡으라는 데가 있고 슬라이더 그립을 잡으라는 데가 있고 이제 천차만별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잡아보고 난 이후에 나한테 가장 맞는 그립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보면 커브를 잡으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커브를 잡으면 여기 이 공간이 좀 중요해요. 네네. 커브는 요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보시면 여기서 손이 들어오면서 요 사이로 공이 탁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를 너무 꽉 끼게 되면 치는 게 좀 힘들어져요. 아까 직구보다는 조금 더 깊게 아까는 새끼손가락이 한 면 잡았다고 치면 지금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지만 너무 꽉이 아니라 살짝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손가락을 하나를 버려놓고 리틀 커브라고 해서 네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힘이 하는 거죠. 네, 슬라이더 잡으실 때는 실밥 그립 검지 손가락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끝에 손가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좀 꽉 잡는데 직구하고 똑같이 때리는데 직구하고 똑같이 때린다 해서 직구를 때리게 되면 손가락이 반대로 가거든요. 네. 근데 슬라이더 때릴 때는 그냥 그대로 때리면 돼요. 아까 커브는 여기서 손목을 주고 틀었다고 가정을 하면 슬라이더는 그냥 그대로 눌러준다. 아까 커브는 틀면서 얘가 뒤로 빠져나갔지만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바로 똑같이 때려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직구 그립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살짝만 틀어주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냥 직구로 똑같이 때리면 돼요. 굳이 얘를 틀려고 하면 안 돼요. 틀게 되면은 스피드가 또 떨어지고 각은 커지겠지만은 슬라이더는 순간적인 브레이킹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은 그냥 똑같이 눌러주면 된다라는 마지막으로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포크볼도 있고 포크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찢은 상태에서 똑같이 얘를 눌러줘야 돼요. 따지면 안 되고 그래서 밀려나가면 안 돼. 똑같이 그냥 눌러줘야 되는데 직구하고 똑같이 근데 이때 포크볼을 잡는 게 있고 똑같이 스플린터를 잡는 게 있어요. 살짝 조금 더 벌어짐이 좀 더해지죠. 포크는 여기서 완전히 얘를 끼고 스플린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 자체가 좀 짧아지죠. 이 상태에서 대개 손가락을 다 걸어놓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눌러주면 돼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변화구라고 해서 천천히 던지는 게 아니라 직구보다 강한 힘을 던져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손에서 빠져나감이 덜해요.
변화구 던지라고 그러면 천천히 던지세요. 혹은 변화구 던지세요. 손을 이렇게 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직구보다 변화구로 던질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더 세게 던져요. 직구보다 조금 더 강한 힘을 던져야 변화구의 브레이킹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연습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던져봐야 돼요. 캐치볼을 할 때도 변화구로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변화구 그립을 잡고 캐치볼 할 때부터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결국엔 내 손에 그립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면서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치볼 하실 때부터 늘 연습하고 제일 좋은 건 많이 던져봐야 된다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투수 변 본격적으로 이제 투수 레슨으로 네, 들어가시죠? 네, 다음에는 이제 상체, 스로잉. 네. 이제 이게 제일 이제 말들도 많고 이제 쉬운데 제일 어려운 거. 근데 이제 기본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 허리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